21번 아이가 익습니다. 아이가 익습니다. 22번 얼굴을 닦았습니다. 얼굴을 닦았습니다. 23번 창문을 닫아요. 창문을 닫아요. 24번 편지 편지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도장입니다. 2. 자동 판매기입니다. 3. 자동 인출기입니다. 4. 신용카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도장입니다. 2. 자동 판매기입니다. 3. 자동 인출기입니다. 4. 신용카드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축사입니다. 2. 과수원입니다. 3. 양계장입니다. 4. 양식장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축사입니다. 2. 과수원입니다. 3. 양계장입니다. 4. 양식장입니다. 27번 주스가 얼마나 있습니까? 1. 5잔 있습니다. 2. 6잔 있습니다. 3. 5병 있습니다. 4. 6병 있습니다. 주스가 얼마나 있습니까? 1. 5잔 있습니다. 2. 6잔 있습니다. 3. 5병 있습니다. 4. 6병 있습니다. 28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2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3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4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2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3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4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29번.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토요일입니다. 30번. 박지훈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자리에 계십니까? 1. 네,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2. 네, 조금 후에 외출하실 거예요. 3. 아니요, 직접 오시는 게 어때요? 4. 아니요,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지훈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자리에 계십니까? 1. 네,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2. 네, 조금 후에 외출하실 거예요. 3. 아니요, 직접 오시는 게 어때요? 4. 아니요,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31번.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1. 저녁은 보통 요리해서 먹어요. 2. 이게 이 식당에서 제일 맛있어요. 3. 채소에 고기를 싸서 같이 먹으면 돼요. 4.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음식이 생각나요.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1. 저녁은 보통 요리해서 먹어요. 2. 이게 이 식당에서 제일 맛있어요. 3. 채소에 고기를 싸서 같이 먹으면 돼요. 4.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음식이 생각나요. 32번. 자격증 시험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공부는 잘 돼요? 1. 시험에 합격해서 정말 기뻐요. 2. 저는 아직 자격증을 못 받았어요. 3. 무료 교육 과정을 듣고 있는데 어렵네요. 4.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요. 자격증 시험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공부는 잘 돼요? 1.
시험에 합격해서 정말 기뻐요. 2. 저는 아직 자격증을 못 받았어요. 3. 무료 교육 과정을 듣고 있는데 어렵네요. 4.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요. 33번. 내일 월차 휴가를 내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1. 반장님은 월차를 냈어요. 2. 반장님이 내일 회식을 한대요. 3. 반장님은 지금 사무실에 안 계세요. 4. 반장님께 월차를 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내일 월차 휴가를 내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1. 반장님은 월차를 냈어요. 2. 반장님이 내일 회식을 한대요. 3. 반장님은 지금 사무실에 안 계세요. 4. 반장님께 월차를 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34번. 아영 씨, 오랜만이에요.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게 얼마 만이죠? 아영 씨, 오랜만이에요.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게 얼마 만이죠? 35번.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일로요? 그동안 너무 고마워서요.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일로요? 그동안 너무 고마워서요. 36번. 이 장갑 얼마예요? 12,000원이에요. 생각보다 비싸네요. 좀 깎아주세요. 그럼 10,000원만 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이 장갑 얼마예요? 12,000원이에요. 생각보다 비싸네요. 좀 깎아주세요. 그럼 10,000원만 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37번. 아저씨, 이 운동화 얼마예요? 25,000원이에요. 원래 50,000원인데 지금 50%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신어봐도 되지요? 네, 신어보세요.
아저씨, 이 운동화 얼마예요? 2만 5천 원이에요. 원래 5만 원인데 지금 50%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신어봐도 되지요? 네, 신어보세요. 38번. 오늘 페인트 작업을 처음 해봤지요? 어땠어요? 다른 일에 비해서 재미있고 쉬운 것 같아요. 페인트 작업은 냄새가 심한데 힘들지 않았어요? 네. 환풍기도 틀고 마스크도 쓰니까 괜찮았어요. 오늘 페인트 작업을 처음 해봤지요? 어땠어요? 다른 일에 비해서 재미있고 쉬운 것 같아요. 페인트 작업은 냄새가 심한데 힘들지 않았어요? 네. 환풍기도 틀고 마스크도 쓰니까 괜찮았어요. 39번. 같이 일하는 직원과 성격이 안 맞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농장을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고용센터에 이야기해보세요. 거기에서 도와줄 거예요. 아, 그래야겠군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알려줄게요. 같이 일하는 직원과 성격이 안 맞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농장을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고용센터에 이야기해보세요. 거기에서 도와줄 거예요. 아, 그래야겠군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알려줄게요. 40번.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 네. 이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 네. 이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이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